자, 안세진, 타워사이버 댄스, 초보자용 브루스가 되겠습니다. 전편에 이어서 6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편에 좀 중요한 게 있으므로, 자, 우리가 브루스, 손동작, 자, 뭐가 중요하냐면, 4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 4번이 왜 중요하냐면, 자, 전편에서 브루스는 항상 아꿈치로 치라고 했죠. 자, 4번은 등 뒤로 손바꿔 잡아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자, 4번은 이걸 잘하면, 이번에 등 뒤로 손바꿔 잡아서 돌려 나가는 여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턴으로. 자, 그래서 4번은 이렇게 돌려서 마무리. 그래서 4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편에서 설명했지만 4번 같은 경우는 남성이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요거는 초급자들이 따라하기 좀 힘들지만 그냥 요런 게 있다.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문제는 세 번째는 이렇게 잡는 게 되겠습니다. 4번. 자,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빠지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손을 일부러 만들 수는 없으니까 4번에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는 6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은 자, 손기술을 쓸때 충분히 발기술을 줍니다. 발기술을 충분히 주다가 빈자리를 확보되면 자, 일단 1번 나가서 안으로 돌리고 터널로 지나가면 6번이 되겠습니다. 터널. 자, 7번도 마찬가지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여성하고 이렇게 로타리 좀 주다가 자, 7번 쓰고 싶으면 역시 1번으로 돌려서 막아서 뽑아서 자, 여기서 등 뒤에 손 박아서 돌리면 7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 사기충은 선생님마다 다 틀리니까 제 기술은 처음부터 완전 초보자들이 생판 모르고 배우는 것보단 가까운 동네 학원에서 좀 배우시고 다시 한번 초보자들한테 복습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7번은 되게 중요하므로 다시 설명드리면 자, 1번으로 돌려서 막아주고 안으로 뽑아서 이번에는 등 뒤로 잡아서 이렇게 돌립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남성이 이런 기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금 넘어가면 제가 또 이런 기술을 동영상 올릴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여성을 또 이렇게 안아줍니다. 자, 바른다 로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도 역시 다 4번에서 7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초급이. 자, 이번에는 7번을 다시 설명드리면 7번은 여성을 돌려서 자 브루스는 제가 뒤꿈치로 들고 치라고 전편에서 왜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갑자기 이거부터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했죠. 자 7번은 자 여기서 여성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7번은 세 개죠. 돌려서 막아서 안으로 뽑아서 자 들어가서 6번. 6번에서 7번. 7번은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잡는 거 그래서 뒷발 갖다 놓고 치고 빠져주고 밀어서 또 넘어가고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7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세 개 먼저 8번이 되겠습니다. 8번은 자 돌려서 손동작 브루스 손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돌려서 자 여기서 손을 놓고 여기서 여자 돌아나가는 거 같이 돌아야 되는데. 역시 초보자분들이 1년 미만은 같이 도는 게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으로 보시고 배우시는 분들은 힘들 거에 뻔합니다. 아무리 춤을 타고 났어도 그래서 안 도는 걸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막아서, 들어가서 손 놓고 여자 도나나가면 남자 돌 필요 없이 그대로 여자 주시하면서 딱 따라가셔서 이렇게 잡으시면 8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9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9번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제가 봤는데, 자, 9번 같은 여성이 오면 허리 말아서. 자, 요 자세를 만듭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발기술이. 자, 1번 발기술. 자, 2번 발기술. 다시, 지그재그. 자, 지그재그. 다, 그대로 뒤로 4번. 역시 이거는 시간을 많이 끌어야 되니까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하면 혹시 DVD 보시는 분, 사서 보신 분들은 속았다. 이거 뭐야? 이거 몇개 없고 그거
똑같은 거 반복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소금 기운도 드실 거고. 자, 그래서 한 번씩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바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원, 투, 시, 원, 쓰리에 포에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여기서 또 하는 게 아니라 로테를 쳐줍니다. 자, 이 9번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일자 스핀도 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성하고 이렇게 또 일자 스핀도 가능한 굉장히 좋은 스텝이고 나중에 차차 배우겠지만 중급 이상 되면 배우 이런 기술 씁니다. 마무리를 갖다 놓고 그대로 받아쳐서 여성을 이런 식으로 또 릴렉스 줍니다. 그래서 항상 여성을 남자 단축근형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예, 만드는 정해진 건 아닌데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갖다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9번은 자 마무리도 역시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풀어서 잡으면 되는 마무리가 있고 나중에 이제 중급이 되면 브루스 마무리를 그대로 풀어서 더 돌려서 남성 역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는 거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여성을 뽑아서 그래서 여기서 친한 파트너나 마음씨 좋게 생긴 여사님들한테는 마무리 그대로 또 이렇게 알아서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도 가능하고 내려놓고 또 치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무리는 여성을 툭 쳐가지고 뒤에서 잡아서 돌리면 이런 기술은 역시 애초 지금은 그냥 제가 맘만 보여드리고 절대 초보자는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저런 기술도 있구나. 그렇게 참고하는 거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10번, 마지막. 자, 이거는, 손기술, 여자 등 뒤로 두 번. 지르박이 여러분 비슷한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등 뒤로 두 번 건너가서. 역시, 이렇게 돌려주고. 자, 10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건너가고, 건너와서. 자, 여기서 원턴 줘도 됩니다. 이렇게 같이. 브루스. 원턴 줘서 돌려서 다시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10번은 굉장히 역시 초보자들이 좀 따라하기 힘든 거는 자, 여기서 여성 갔을 때 남성이 등 뒤로 손 바꿔서 이런 거는 초보자들이 따라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10번 같은 경우. 그래서 손기술 10번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손기술에서 여기서 또 그대로 풀어서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로타리 뭐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물어보면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로타리가 풀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그대로 풀어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6번부터 10번까지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제 말이 거의 100% 맞습니다. 이거 다 현장에서 쓰는 거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체계별로. 그래서 혹시 나이 50 넘어서 전직하고 하실 분들은 사교댄스 강사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상담하시면 왜냐면 스포댄스 강사 하신다면 적어도 10년 넘게 꾸준히 몸도 만들어야 되지만 사교댄스는 한 1, 2년만 저한테 꾸준히 하시면 그 지역에서 훌륭한 선생님 소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만 강습 받으시면 그래서 한 80단까지 해먹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